오늘 어떤 간증 4317의 주제는 악과, 악과 싸워서 이겨라입니다. 어, 성경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버린다 해서 어, 악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악을 버린다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악은 도처에서 우리를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온갖 술수와 계략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평온한 것 같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물 밑에는 영이 열린 사람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엉망진창인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악의 밥이 되고 노예가 되고 어 조종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일지라도 거의 막이 손악에서 싸워서 이길 자가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영적 영적 세계에서 악과 싸워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 분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악한 영과 마주치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정신 조종을 당해서 어, 너 자신을 죽이라 하면 죽고 5층 어, 꼭대에서 떨어지라면 하 전부 죽어가 다섯 명이 다 떨어진 이유가 이 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늘 깨서 기도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고 늘 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열어서 Y 기업의 수많은 연예인들을 개인적 취향이 맞지 않아서 혹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혹은 어, Y 기업의 성상나반 연예인이 어떤 여인이 그, 나는 저 사람 싫어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이 죽임을 당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은 정신 조종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살하고 어한 연예인은 그그 그 연예인이 죽은 방법 그대로 누구라고 말하긴참 음, 곤란하고 그그 어, 그 연예인이 주, 저기. 죽자.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 또 연예인이 죽어요. 또 그리고 이제 이혼한 자기 남편이 죽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 전 매니저가 죽어요. 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신조종하여 자기 스스로 죽게 하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어, 살인자도 몰릴 위험도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Y 기업은 죽음의 유일 장난처럼 여기는 거예요. 뭐 죽음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전봇대 번호에 맞춰서 어떤 지역에 어디 가서 죽으라고 전봇대 번호를 맞춰서 그 자리 가서 죽, 죽게 만든다든지. 어디 강원도 펜션에 모이면은 똑같이 부탄가스로 전국 각지에서 한 사람도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다 인터넷으로 정신 조정을 당한 거예요. 이와 이법에게 그래 가지고 강원도 펜션에 다그한 지역에 가서 또 펜션이라는 특정 지역에 가서 강원도라는 특정 지역에 가서 전국 각지에서 처음 본 사람들끼리 남자 둘에 여자 하나씩 이렇게 짝지어서 연탄가스로 어~ 이제 부탄가스로 다죽 같은 방법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극처럼 시나리오처럼 즐기고 있다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사탄기업 Y기업의 장회장의 악행을 모두 깨뜨려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Y기업은 내가 발견하기 전에 아무도 그런 소리를 못했어요. 20년 전에 저는 이것을 30개의 나의 블로그에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올리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여서 이 악행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우리 가족이 겪게 함으로 인해서 아 연예계에서 저 사람이 죽이고 어떤 사회적인 데서 디도스 사이버 테러를 저걸 일으키고 아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저걸 숨기기 위해서 저걸 덮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살인사건이 와이 기업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그것이 들통이 나서 문제화 되면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을 엄청난 숫자가 죽는 사건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다 그쪽으로 수시, 수, 어, 시선이 몰리면은 이것이 잠잠해지도록 여러 모리에 능통하고 또 자기, 자기가 한테 모든 것이 오지 않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놔요. 불특정 다수가 다 데이터가 들는 거죠. 전혀 이, 이 문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데이터가 돼서 그 사람 대신 에, 구속당하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와이 어, 하나님께서는 사탄 기업 와이 기업의 장 회장이 악행을 모두 깨뜨려 보게 하셨고 와이 기업은 나의 능력이 자신의 모든 걸 간파하고 어, 해서 나, 나를 넘어뜨려서 능력을 없애게 해서 만약에 주의 종이 음란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통 저지르거나 어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음란으로 욕하지만 넘어가지 않죠. 돈으로 욕하지만 안 넘어갔죠. 또, 여러 가지 별의별 것들로 다 욕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것,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나는 모든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께서 내가 마귀 사탄과 짝하고 악에, 악과 동참할 때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와이프리기어깨뜨는 능력도 사라진다는 거죠. 어, 참, 우리 가족은 가스, 어, 가스라이팅을 하고 우리 모든 부동산 임대와 매매를 막고 돈줄을 재어서 두손 들고 무너지도록 경제적으로 목줄 을 재었고, 우리 가족의 모든 직장과 사업을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잘 되던 사업도 Y 기업이 와서 손을 대면 그대로 그 모략과 계략은 그술수 놀라워요. 그리고 방, 방배동의 모든 부동산이 한 부동산도 빠짐없이 전부 다 Y 기업 손아래겠는데 매수도 매수지만 협박도 하고 조직폭력배를 넣어서 협박도 하고 정신조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도 35년 동안 단한 한 번도 우리 집 에, 임대라든지 임대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세의 절반값으로 우리 집은 44년 전에 살때 진정 아버지 유산으로 그걸 사게 됐는데 그 다른 집에 비해서 한 20%, 30%가 비싼 이유가 삼면이 코노에다 북쪽 도로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집에 비해서 한 20~30%가 비싼 집인데 다른 집의 절반값으로 뺏으려고 어, 어, 목을 조이고 이미 이 동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은 임대 매매를 방해쳐 가지고 너무 넘어 헐값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죠. 이런 이제 마지막 남은 이이 이 저기 그 친정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이제 뺏으려고 지금 3삼십5년 동안 이렇게 우리 돈줄 쥐고 가족의 직장 사업을 말고 정신 조정하고 안방 근고에서 우리 가족의 정신 조정에서 권리 증을 가져오게 나 만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Y 기업이 우리 가족에 당한 가스라이팅이나 함정과 올마수법으로 놀랍게도 사회 면에서나 연예가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블로그에 올려서 많은 사람을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99% 사람이 Y 기업에 유도한 대로 정신조종을 당하고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죽었어요. 그 희생자가 고 최진실과 그 일가족 4명이죠. 나는 주장하기를 그때 당시에 최진실 25억 사채서를 루머는 네티진 했다라고 에, y, y 기업이 여러 모의를 했어요. 근데 나는 최진실이 25억 에, 저기 루머는 악성 루머는 Y 기업이 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옛날 것 에, 들춰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어, 언론들은 전부 네티즌의 25억 아, 뭐저 악성 루머가 어, 최진실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 서초 경찰이 어, 어, 국민 배우 최진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성 네티즌 25억 사체설 루머를 찾기 위해서 칼을 뽑았다가 하루 만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발표했냐면서초 경찰이 그 당시에 어 25억 악성 누구뭐 사채설은 네트즌이 한게 아니다 모 기업이 지하 조직에서 은밀하게 만들어서 증권가에 뿌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모 기업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던 Y 기업 장 회장이죠. 그리고 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냥 그걸 종결시켜 버렸어요. 음, 너무 은밀해서 경찰이 찾을 수가 없다. 뭐 기업이라는 것까지만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짰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와이 기업이 하나님께 함께하신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어, 함께하신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어, 모든 것을 음, 어, 참 이겼다기보다는 어, 저는 버텼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 님 붙들고 버틴 것이죠. 온갖 우리 가족의 사업장, 직장, 부동산, 부동산이 몇개 있었죠. 그 뭐, 부모님이 주신 것을 또 담보로 또뭐 사, 서 놓으면 또 건물이 오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건 지금도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 세입자들은 100% 매수당했어요. 그리고 Y 기업에 앞잡이 노릇하고 올일 죽이는데 거짓 증거하고 고발하는데 임대가 30년, 35년을 방배동 부동산단한 사람도 나하고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세입, 내가 벽 전부 때 붙여서 계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직장 문제로 지방에 내려갈 때는 금방 빼나가요. 그거 외에는 내가 직접 나하고 부동산 계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입자가 빼나가게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꾀를 썼죠. 전봇에 붙여서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100% Y 기업에 매수당하니까. 어,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사는 동안에, 어,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대로 사는 동안에 올리지 않겠다. 다만, 건물을 새로, 에, 에 매매, 매매시 하거나 또는 신축할 경우에는 조건 없이 나간다. 그리, 그리고, 어, 임대가 끝나서 자기가 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뺀나간다 어, 그렇게 계약을 해요. 어, 그 대신 당신이 사는 동안에 임대를 올리지 않는다. 어,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임대를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7년 동안 임대를 안 올린데, 4개월을 연체를 하더라고요. 어, 그아이 매수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애매기라고 이제 그런 거죠. 참, 그런데 아주, 그, Y 기업은 그 세입자를 100% 매수해서 이런 재판에다가 고소를 하게 만들고 계약할 사람이 오면은 못하게 방해를 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죠. Y 기업의 성사남은 뭐 육체파 배우가 연기들을 못하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여자였어요. Y 기업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면 실력과 관계없이 한국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 여인 연예인은 에, 그 Y 기업 장 회장에 의해서 조작되기도 하고 다른 연예인이 프로에 나오면 모두 그 성상나 연예인 K 양을말 하도록 간접 광고를 했어요. 아주 정신 조정했죠요 T V 광고 모델 을 휩쓸고 또여여그 저기 욕으로 거부한 연예인은 정신 조정으로 자살로 살해되고 성산남 연예인은 스타 조작에 걸림돌이 되는 연예인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SBS에서 45% 시청률을 자랑하던 SBS 주말 드라마가 종영되고 다음 셋 다음 주인공으로 이 케양 육제 성산남 Y 기업 성산남 배우가 어, 중용이 됐는데 한 달도 못해서 시청률 조절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중도에 하차됐죠. 그런데 y 기업은 시청률이 저조해서 중도에 문을 닫은 이 드라마 속의 케이양이 자주 입에 드라마 속에서 입에 지껄였던 그 단어를 그의 최고 유행어로 조작하여 대서특별했어요 시청률 저조라는 건뭘 의미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시청률이 저조하니까 문을 닫았는데 그, 그 드라마 속에 그 케이양이 자주 지껄였던 단어가 올해 최고의 유행으로 조작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케양은모 그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자기가 자주 직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laughs> 그 드라마에서 자기가 직거 했던 단어는 자기 집 키우는 개 이름이라는 거죠. 그 단어는 작가의 각 드라마 각본에 있는 것이 아니고 Y기업이 그 자주 그 입에 익숙한 개 이름을 갖다가 자주 해서 그 시청자들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드라, 드라마가 중도에 하차된 건 하늘의 도우심이죠. 잠시 후 2부가 계속되겠습니다.